간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로코도코도 SK에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 여기까지만. 난 뭐 다 아니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 알아? 여기까지가 팩트예요.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뭐. 그때 우리 그때. 그죠? 어 맞아. 어, 전 어. 알고 있어. 일단 나만 모르나? 모르세요? 모르세요? 들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 형 몰라 왜? 들었잖아 같이. 진상이 되게 재밌어요. 나 몰라. 동생 해결하세요. 여러분 고소하세요. 고소하세요. 간다. 경겸한 경하지 마. 조만간 아니니까 모든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주 전부터 계속 조만간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방법이 없잖아 이제는. 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곧 10월 안에 아시게 됩니다. 결국 내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프라인 예선전, 롤 챔스 오프라인 예선전. 그러니까 승리하면 챔스를 가고 거기서 지면은 NLB로 오게 되는 오프라인 예선전 대진표가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밝혀집니다. 거기에 사실은 없으면은 챔스를 못 나간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로코도코가 SK의 아우 답답해. 아우 이간지러워.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코치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먼저 밝히면 안 되는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예. 진짜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는 다 팩트예요. 그런데 한국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60초에 공개합니다. 그래놓고 60초에 공개하면 60초 뒤에 광고 한번 나온 다음에 다음 시간 나왔는데 다음 시간이에요. 맞아. 맞아 그래. 60초에 공개하기보다도 광고를 기다렸어. 광고를 봐줬어. 근데 거기다가 이만큼 나오더니 갑자기 잠깐만 그래? 이런 노래 한 곡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난 슛을 처음 봤는데요. 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히로! 아 히로는 아 히로는 예선 좀 나왔잖아. 예선 고스, 나왔잖아. 고스코파이브 고스코파이브 히로는 뭐, 그렇다면 프로팀이 아닌 걸로. 그게 프로팀인데 이름을 그렇게 신청할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 고스코파이브로 출전을 했는데 팀을 바꿀 수가 있죠. 팀 이름 바꿔도 되나? 나진소드도 나진소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팀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그거는. 나진소드도 그리고 지금 되게 부적절한 그런 것도 있어요. 막 팀 이름 중에 막 운지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거 다 바꿔야 되나? 올라, 네 올라가면 바뀌었다. NLB건 챔스건 어. 뭐, 일본 GJR로 바꿨잖아 개졸려. 네. 일본 프로팀은 무슨 뭐 헨타이라던데. 어 맞아 봤어. 변태. 변태 변태 일본말이 헨타이에요. 변태는 뭐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 뭐 변태라는 팀명으로 대회에 나와. 아 변태 웃음! 나는 헨타이가 만화 일본 헨타이인 줄 알았는데 헨타이 뭐 어때? 맨날 그런 만화에는 항상 헨타이라고 붙어갖고 들어보는 만화들이 어, 무슨 만화였을까? 그럼, 그럼 만화. 다음 시간 일본 팀 어떤 만화를 봤는지 일본 팀 이름 이끄요. 이끄는 뭐야? 뭐 이렇게 감탄사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있고요? 네. 이거 가자인가? 가자. 가자. 어. 아 간 뭐 뿅 간다 뭐 간다 이런 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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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뭐 이런. 아 간다. 아. 김오찌 이와 같은. 김오찌 누구세요? 기분이 좋다. 김오찌 이. 김오찌 있고요. 그렇지. 주로 우리가 접하는 네, 그러니까. 일본어들이지. 헨타이. 그 이번에 그 챔피언스였나요? 빅벤을 하는데 시비르 오리아나 마지막에 D가 뭐였지? 다이애나? 뭐 다리우스 뭐 다이애나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무슨 드립이죠? 막 이래서 몰랐는데 그 야동 이름이더라고요. SOD가. 뭐가? SOD가. 어. 굉장히 유명한 야동 제작회사더라고. 아, SOD. SOD 알지. 아, 내가 또 거기서 이걸 아, SOD. 또 이걸 또 어 이거 SOD 아닌가 했으면. 아, 아. SOD 모른 척하고 있어. 혹시 뭐 쉬는 걸그룹인가? 뭘 또 모른 척하고 있어. 연기천재 마스크. 포커페이스 짜네 진짜.
씨. SOD. 그럼 이제 거의 할 얘기 다 했나? 이제 잡 얘기나 하죠. 아 제가 아까 뭐 장인어른에서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 거는 여자 문제고 얘기한다며. 아 여자 문제가 아니라요. 여자 문제도 있잖아. 몰라 얘. 옛날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연락을 안 하거든요. 연락 안 한다고? 연락 안 해요. 근데 그 한 몇 개월 전에 갑자기 너보다 얼굴 너 얼굴 딱 반만하네 걔. 네. 그쵸? 네이트온에서 그 아예 연락 몇 개월 전이면 군대 있을 때? 헤어진 지 오래. 그 뒤로 연락을 했었는데 그 그러니까 핸드폰 이런 거 제가 다 차단을 시켰는데 왜 차단해? 네이트온 차단을 안 한 거예요. 그걸 왜 차단해? 그 얘기는 60초 후에. 졸렬하네. 근데 하졸렬. 네이트온 차단 안 했더니 얘가 네이트온으로 말을 거는 거야. 뜬금없이 아 얘는 또 뭐 나한테 뭘 더 할 말 있어서 말을 하나 딱 했는데 나 11월에 결혼해. 올 거지? 와 가? 와. 안 가면 졸려되는 거야. 가는 게 뭐야? 씹었죠 그냥. 가서 취급 내지 않고 친구들 다 데려가서 밥 졸라 먹고.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원래는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예쁜 친구랑 같이 가는 거야. 가서 누르자. 졸려라다 진짜. 아무튼 아니 야 근데 누를 수 있어 눌러. 근데 그러고 나서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아까 장인어른 방송할 때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이 이게 보니까는 내가 친출 안 해도 보낼 수가 있네. 꼭 오라고 결혼식에? 아니 뭐 왜 연락이 안 되냐고 왜 연락 안 받냐고. 결혼식 때 되니까 네. 사람들이 다. 근데 왜 찾아냈는데? 그게 궁금해. 찾았어? 차였냐 너? 차인 건 아니. 좀 찼어? 아 만나는 여자 만나는 여자를 워낙 오래 그런 거라 가지고. 참마 찰만한 인물은 아니고 네가 차였구나. 몇 년째? 유어스카? 유어스카? 뭐야? 그건 뭐야? 너를 찾았다. 복순이는 아니고요, 여러분. 아까 왜 안 좋게 헤어졌어? 안 좋게 헤어졌으니까 그렇죠. 저는 원래 헤어졌던 여자친구들 연락을 다 하거든요. 야, 친하게 지내요. 저 이상해? 헤어졌던 여자친구랑 뭔 할 얘기가 있어? 프랑스 남자 스타일인데. 저는 다 제일 친한 친구 맨친 예전에 만났던 애들. 그게 뉴욕 남자 스타일인가? 네. 난 안 되는데. 그건 뭐 개인 차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뭘? 여자의 친구 예전에 헤어졌던 여자친구 없나? 있지. 두 명. 그러니까 세 명. 그러니까 연락하나요? 한 명은 연락합니다. 그럼 그때 천안에서 연락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야? 아니요. 아니야? 맨날 카톡 네 명이네 이제. 시청자 중에 이게 보니까 라인이 생겼어 지금. 맨날 시청자네. 아, 맨날 카톡 전화.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 하면 안 보여줘. 뭐, 옆에서 둘이서만 차를 타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내가 봤을 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여자 시청자들 중에 이게 라인이 생겼습니다. 나 아니 여자 시청자 아니야. 그 남자 시청자란 말이야 그러면? 충격 발표야! 드디어! 시청자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카톡! 시청자 아닙니다. 형진님! 야 이 새끼야. 우리 천안에 왔던 그 여자 시청자분들 오늘 처음에 남자가 온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로닉스가 근데 왔는데 여고생이더라고. 고3이라고. 아 그래? 고등학생이었어? 로닉스가 온다고 했었지. 네. 로닉스랑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시청자가 아니라니까. 잘못 알고 해야 되지 흐름을. 아, 고등학생이었어? 되게 고3이에요. 성숙해 보이던데. 아, 근데 진짜 내가 농담이 아니고 노안이네. 낙겜에서 7년 일하면서 본 여자 시청자 중에서 제일 미래가 촉망되는. 예쁘더라. 그냥 고3이고 막 하나도 안 꾸미고 이랬는데도 나중에 꾸미고 그러면 되게 예쁘겠구나. 근데 저랑 10살 차이더라. 우리가 그 귀한 기회를 놓치고 지금 우리가 케이지를 후기만 올려줬잖아. 사진 올려야지. 아니 자주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겨망뇨했네요. 그래서 근데 막 이제 막 후기를 올리는 막 카피디 옆모습 막 너무 멋있었고 막 빗돌 막 훈남 포스 막 이러는 거예요. 또 거기 살살 넘어가가지고 아 내가 진짜 나이 차이가 10살 아래였으면 9살 차였으면 어떻게 해봤는데. 그러고 왜 말해. 그랬더니 띠동갑이 아닌 게 어디에요 딱 이러는 거예요. 내 딱 거기는 설렜냐? 내년에 보자. 아 쫄아야 진짜 쫄아야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내년에 보자. 그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 모르는데 넌 아니야. 정신 차려. 내년쯤 이 롤러를 다시 보면서 웃고 있을 겁니다. 네. 내가? 지금 웃으면 얘한테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혼자
가시죠. 아니, 혼자의 넓음을 내가 웃고 있다고. 네, 웃고 있다고. 네. 비웃고 있다고. 네. 난 걔 보지도 못했어도 관심도 없고. 그래요? 네. 아, 뭐, 뭐래요? 맞아. 있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치. 없습니다. 없어? 없습니다. 누굽니까, 그럼? 뭐가? 카톡 하던 여자. 나랑 같이 올라오면서, 내가 나중에,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나중에 전화, 누굽니까? 그런 여자 없어요? 다들? 오! 오! 아우, 가지 마. 진짜, 뭐 하는 짓이야? 허세 쩐다, 진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여자분과의 관계를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아무 관계 아니에요? 아무 관계 아니에요? 네. 그 여자가 지금 뭐 했을 텐데? 아무 관계 아니래, 저는 헛짓하고 있는 거야. 당신. 시청자 아닙니다. 아니, 아무리 떠는 거야. 뭘 자꾸 카메라에 대고 뭐 하는 거야. 시청자는 아니지만 뭔 말 했다? 뭐가 있어, 있기는. 왜 그래? 아, 부산. 아, 너 여자랑 아직도 안 해? 궁금하잖아. 부산 사상에 사는 문영진 씨라는데? 에? 뭔 소리야.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라인이 생겼습니다. 일단 나이스게임TV에 로닉스 그리고 이제 수환이랑 해가지고 여자 시청자들이랑 이게 라인이 생겨. 막 그룹 카톡방도 있고요. 이게 헐. 있어요. 역시 젊은 피가 좋아. 그게 근데 그렇게 젊지도 않아 얘들. 얘네는 그러면 지금 서른 살이야. 따지면 그렇게 안 젊어. 젊지도 않아. 스물여덟 살인가? 우리 회사 제일 젊은 것 같아, 28.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날 뭐 무슨 단군 기어 뭐 빚돌 어쩌고 해봤자 실속은 딴 데서 챙기고 있다. 딴 데 다 챙기고 있어요. 코치는 3일 뒤 저녁입니다. 오늘 복귀해서 전대기 타고 3일 뒤에 저녁 할 거고요. 전대기? 네, 저녁대기. 저녁대기. 김대기? 근데 뭐 3일 뒤 저녁이라고 좋아하고 있는데 사람 일 모르는 거죠? 말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꼬마가 코치가 제대를 하면 코치와 뭔가 LOL을 다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근데 과연 코치가 꼬마랑 같이 해줄 것인지. 근데 지금 꼬마가 어차피 2400대라 클래스는 탑 클래스죠. 2400이 분기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호시탐탐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한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4명이야 우리 팀이. 4명이 비어 항상 빈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딱 이게 리스트업에서 보다 보면은 지금은 탑 클래스의 그 커트라인 2400. 2400을 못 넘는 선수는 그 유저들은 2400 못 넘더라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항상 매의 눈으로. 근데 꼬마가 2400을 넘어갔다라는 거는 2400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근데 꼬마가 되게 잘해요. 진지하게 하면은 뭐. 지금 주때없이 게임을 막 하고 있거든. 뭐 포지션 이런 거 상관없이 막 아무데나 다 하고 있거든요. 꼬마는 이야기도 아이디도 다 하고 막 그런 것만 딱 포지션 잡아서 집중해서 하면은 지금 마린이 2500이야?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다. 마린이라고 카오스에서 날아다녔던 지금 방위산업체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팀이래요? 팀이 갑자기는 방위산업체. 그래요? 2500 찍었다는 아이디가 뭐야? 살인적인. 살인적인? 네. 걔는 그리고 LOL 한 지도 되게 얼마 안 됐어. 잘 됐네. 잘 됐네. 아, 상근. 아, 상근 나왔어. 상근한테 상근으로 갔지? 네. 지금 군인. 그 대회 나가는 거 문제 없잖아요. 문제 있지. 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선수를 알아보는 거야. 그쪽 선수 의사는 뭐 아무로. 마린 김동수에게 까요. 필요 없어. 올해 3월에 시작했다네 마린은. 올해 3월에 LOL을 처음으로 랭겜을 시작했나? 뭐 다 3월쯤에 시작해서 나도 함께 시작했어. 지금 2500 재능이 있는 거야. 걔는 카오스 때부터 나는 날아다니는 에이스였으니까. 카오스판에서도 완전 에이스였으니까. 약간 CLG 더블리프트 느낌? 오. 그냥 경기에서 막 아주 많이 이기지는 못하지만 딱 그냥 저도 얘는 그래도 진짜 뭐 잘한다, 클래스가 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 반면에 아 옛날에 카오스 할 때? 네. 아. 던져서 지기도 했지만. 그러니까는 카오스에서 코치랑 마린을 둘을 에이스로 많이 제일 누가 제일 잘하냐 그러면 코치랑 마린을 사람들 제일 많이 꼽았어. 꼬마는? 꼬마는 유니멘탈. 꼬마는 대회만 나오면은 실력 발휘가 안 되는 카오스 할 때는. 정균이는 모의고사 잘 보는 느낌? 그리고 정말 전력이 좋았을 때 정균이가 승팅팅 CMX 승팅팅 드디어 우승을 해보냈는데 네. 튕겼어요.
그 시맥스란 팀이 두 번을 1경기 이기고 2경기 3경기가 한 놈이 두 번 다 튕겨가지고 5-4로 해서 졌. 결국 우승 못했죠. 드디어 아. 형 저 이번에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하지만 승팅팅으로 우승을. 그 나머지들 다 제대하겠네. 말피우 말. 만식이가 될게. 말피우는 했고요. 만식이 아직 멀었고. 말피우가 약간 카오스에서 메라 느낌 아니야? 아이고 어디다 붙일 걸 붙여. 거는 김치. 선수를 이렇게 같이 꾸려가지고 이렇게. 아, 말피우가 아니구나. 아 말피우. 말피우. 넬주 얘기한 거 아니야? 넬주 말고 말피우. 말피우는 어디 넬주로 갔다 붙여. 말피우 메라 느낌. 아니 근데 말피우는 약간 올라운더라서 메라보다는 참새 막 이런 거 하니까 약간 메라 느낌. 그렇죠. 서포터인데 게임을 캐리하는. 그렇지. 넬주는 그냥 걔는 넬주는 꼬마는 아니 꼬마는 되는 게 안 되는구나. 이제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카오스에서 유명했었던 선수들. 근데 지금 이제 카오스 CCB가 없어지고 사실 있어도 사실 LOL 판이 되게 더 크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제 마린이 뭐 2500을 찍고 막 이런다라고 하면 나도 해볼까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 다들 CCB의 네임드들은 다 LOL을 준비하고 있는 네. 것 같아. 코치가 제대해서 꼬마랑 같이 꼬마가 뭔가 코치랑 같이 대회를 나와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까지는 내가 알고 있어. 될지는? 될지는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결국 코치가 꼬마랑 다 꼬마 2400 넘어갔다고 하니까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나. 네. 또 보겠습니다. 스타테일의 선수들은 이번 시즌을 그럼 포기하는 것인가? 이것도 오프라인 예선 때 알게 되겠죠. 다 뭐 금방 기다리세요. 참 이게 진짜 왜 이렇게 늦게 발표하는지 정말 궁금한 게 많네요. 네. 한 번에 또 한 번 논란이 한 번에 너무 많은 떡밥을 던지시는 것 같은데 한 여기까지 번에, 한 번에 논란이 휘몰아치지 않을까. 재미투자가 되긴 확정된 거잖아요. 확정된 거죠. 한 번에 논란이 한번 휘몰아칠 거고 뜨겁게 게시판이 달아오를 수밖에 없는. 아우 임금님기는 담당. 게시판이 뜨겁게 달아오를 수밖에 없는 이슈거리가 이제 조만간 하나 터질 수 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제 목요일 오후에 출국을 해서 화요일 저녁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안 맞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세 명이 미국 가는 게 목요일 3시 비행기로 출발을 해서 화요일에 한국에 다시 입국을 해요.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예정은 수요일부터 용쟁호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바로. 아 그렇게. 네. 월챔 끝나고 월챔이 일요일 한국 시간은 일요일에 끝나게 되고 그쵸. 수요일에 바로 용쟁호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LOL 컨텐츠들은 그 주는 막 계속 아마 연달아서 풀로 뭐, 저희 말고도 아직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들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게 아마 많이 좀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 네. 네. 그래? 뭐 아는 거 있어? 네. 네 오늘 우리 광석이 나는 오늘 이제 듣고 온 거. 자기 뭐 듣고. 우리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나이스 케이크 얘기 더 할래. SK 코치한테서 로코도코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 로코도코는 SK 가는 줄 알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어. 간다고. 그랬는데 SK에서는 연락을 한 적이 없는 거야. 여기 거즈 여기까지 팩트. 여기까지 팩트. 우와 진짜 숨을 끼친다. 전설의 고향이야? 자 그러면 이제 롤러한 여기서 이제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번 금요일에 롤러를 또 뭐 한다는 뭐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세 명이 없이 네. 뭐 루니어스 다빈치 뭐 불러다가 여러 가지로 얘기는 뭐 있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그 이제 같이 하길 원했던 여자 캐스터분을 예. 네, 그런데 단군 것도 이야기 중인 아 맞다 맞다 단군이 그렇게 여자들 옆에 있는 걸 싫어하니까 네.
그 남자는 좋아하는 거였어. 근데 사석에서는 좋아하잖아요, 여자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난 이상한 사람 만들어. 아니, 여자를 좋아하는 게 뭐 정색이잖아. 아니, 여자를 좋아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거. 아니, 근데 우리가 사석에서 여자를 언제 좋아했어? 여자를 본 적이 없는데. 사석에서 여자를 같이 있는 거를 싫어하는 남자가 어딨어? 아, 내 말은 롤러한테 옆에 여자 있는 거 싫다고 네가 얘기했잖아. 아, 그니까 그 여자 싫다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 있는 게 싫은 거죠. 그게 남자든 여자든. 알아가면 되잖아요. 굳이 왜 내가 먼저 야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 복순이는 진주에 있잖아. 지금 올라와 있나요 모르겠네요. 복순이는 사실 근데 이거 게임 쪽을 잘 몰라서 같이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낯가림이 심해서 싫어. 김태희가 온다고 해도 싫어. 그냥 이상하다니까. 낯가림이 그러니까, 그건 좀 이상해. 석천형 불러줘. 석천형 나 모르는 사람 그냥 싫어. 너무 친해지기가 힘들어. 성격이 아니, 성격이 내가 좀 이상해요. 좀 폐쇄적이에요. 카카링 시끄러워. 카카링링 아니야? 카카링이야? 카카링 카카링 소환사 여기는 카카링링링인가? 네. 대화명은? 그거 소환사 명이 유리. 난 카카링. 유리를 말로 놓긴 했잖아. 난 이미 맞아, 벌써 맞아. 말로 놓기로 이미 만났어요? 만나셨어요? 아니 근데 언제나 만나겠지. 나도 말라도 되잖아. 응 말라. 내가 나이도 많잖아. 그럼 그쵸 오빠죠? 똑바로 해. 뭘? 연기. 잘하라고. 잘하라고. 잘하고 쓰고 있습니다. 몇 개 더 뒤집어 쓰면 되겠다. 안 보잖아 이거. 전해드릴게요. 아니야. 안 보니까. 부연히 보내주면 되지 뭐. 아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롤드컵 그 첫날 방송은 우리가 했었잖아. 새벽 방송할 때. 새벽에 이제 천안에서 거기 나와가지고 했었잖아. 그거 하면서 뭐 서유리 얘기가 나와서 나를 말 놓겠다라고 그때 보고 있었거든. 아 보고 있었는데 유리야가 어? 유리야 말 놓게 그랬었지 내가. 형 같이 했잖아. 중이 형은 몰라 왜? 그 몰라. 아 그때 보고 있었잖아. 아, 그거. 근데 아니, 유리가 난 얘 형 난... 예, 그랬어요. 맞아. 말 났다 참. 난 말 났어. 말 났다. 아 나. 과연 실제로 거야. 내가 만났을 때 유리야랑 얘기할 수 있을까? 어, 유리하면 되지. 너도 할 수 있어? 아, 창문 보면서 유리야? 예, 죄송합니다. 무리야. 근데 볼 일이 없잖아. 나는. 왜 볼 일이 없어? 나 지금 올라올 수 있어요. 이 도망간다. 서민원 나는 도망간다. 도망갑니다. 저 당당히 김동준과 이렇게 강민 다 만났고. 만났어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주 롤러 어떻게? 뭐 생각해보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사정상. 시청자 여러분 못할 수도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야? 방송을? 단군과 여성 특집 롤러와. 와 진짜 재밌겠다. 환상인데? 뭐야? 재밌을 거예요 지금. 야 자기 던지고 간다고 이거 봐봐. 단군과 서유리 김일분 바나나. 바나나는 뭐예요? 이렇게 아프리카 게임비 노란색. 아 아프리카 게임비제이 여자 게임비제이 양띵 이렇게 다 모아놓고 단골 혼자 딱 해서 발단 되세요. 너 벌써 쑥스러워? 아, 뭐하는 거야? 단골 혼자 쑥스러워? 아 뭐야 타겟이 내가 됐지? 강현진. 오 그건 좀 구미가 당기겠다. 강현진이라면 다른 데 다 필요 없고 강현진이라면 오 섭외 볼까? 아이 됐어. 무슨 얘기를 해 둘이서 방송에서. 그럼 편하게. 아 싫어. 지금처럼 해. 아, 됐어. 지금처럼 해. 됐어. 망치 부인. 여기다 드럽게 오겠구만. 똑바로 해 그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제 롤러와는. 저희는 이제 이번 주는 기존에 있던 방송들 중에 유메타만 네 유메타까지 유메타랑 롤드컵까지 네 롤드컵까지는 일단 확정이고요. 짱남인조와 은밀한 개인 교습은 다음 주까지도 못해요. 일단은 장인어른 유메타 그리고 롤러와는 오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롤드컵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들 롤드컵은 이제 예 결승까지 중계해도 네 결승까지 네 결승까지 쭉 갈 겁니다. 그래서 낙현 특집 짝은 우리가 1위를 찍지 못했기 때문에 1위와는 좀 먼 거리라고 뭐 아주 아, 마치 2위가 백스텝 밟듯이 1위는 무슨 개코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리고 11월에는 또 부산의 백스코에서는 지스타 이슈가 또 있고 그래서 나이스게임TV가 지금 사실 그런 거 지금 준비하고 미팅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사실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또 미국에 출국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운로드 개편 하는 것도 지금 알아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방송 외적인 일이 사실은 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 외적인 일을 빨리 정리를 하고 방송에 더 신경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롤러와 또 많이 다운받아 주시고 저희는 나중에 뵙겠습니다. 정리하죠. 마무리 멘트 한번 해. 안녕 건배. 준비하지마 뭘 나한테. 네 뉴메타 광고 말씀 한번. 뉴메타 힘듭니다 여러분들. 폐지되는 건가요 드디어? 아니요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뉴메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롤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부터 고품격 고품통 됐네. 고품격 LOL 토크쇼 롤러 안녕.